자, 데이터베이스와 자료구조 문제 4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이진 트리를 프리 오더로 운행하고자 합니다. 각 트리의 각 노드를 방문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문제가 무슨 방식이었어요? 프리 오더 방식이었죠? 프리 오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자, 근노드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방법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개씩 묶어주면 되죠. 어떤 걸 먼저 시작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자, 근노드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BC,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세 개, 묶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DE가 되겠죠. BDE다. 네. 그 다음에 또세개 이렇게 묶어볼까요? 네, 그러면 CF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죠? FG가 되겠군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쓴다면 A, B, D, E, C, F, G.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는요. 네, 다음 중 데이터 값의 대소를 비교해서 네, 정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빠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N은 정렬 대상의 입력 데이터 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한번 1, 2, 3, 4를 구해 볼 건데요. 이게 과연 얼마일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1번은 5의 n이다라고 그랬고, 2번은 이제 로그 2의 n이다 그랬고, 이거는 이제 n 로그 2의 n이다라고 그랬고, n 제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빠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이제 정렬이다라는 말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제 n에다가 8을 한번 대입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얘는 8이 될 것이고, 얘는 로그 2의 8이 되어서 로그 2의 2의 3승이 되어서 이제 3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거는 8 곱하기 로그 2의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8 곱하기 로그 2의 2의 3승이 되죠. 그래서 얘가 없어져서 8 곱하기 3은 24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8에 제곱해서 6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 중에서 빠른 거 시간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은 게 빠른 거죠. 네.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렬이란 말이에요.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n의 제곱이 있고 로그 n 로그 2의 n이 있습니다. n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버블 정렬, 그다음에 선택 정렬, 그다음에 삽입 정렬 이렇게 나누어지고 n 로그 2의 n을 이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퀵 정렬이 있고 또힙 정렬이 있고 네. 투 웨이 머지 소트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n 제곱과 n 로그 2의 n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작아요? n 로그 2의 n이 더 작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퀵정렬은 최악일 때하고 평균일 때를 따지게 되는데 평균일 때는 이제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만 얘만 평균일 때는 n 로그 2의 n이지만 최악일 때는 n 제곱이다. 이제 우리가 또 정렬에서 시간 복잡도를 할때또 이걸 한번 퀵정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자, 선택 정렬을 적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때, 패스 2, 2단계를 진행한 후에 정렬된 값은 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9, 4, 5, 11, 8이 있는데, 1단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네, 오름차순이다 그랬으니까, 오름차순은 어때요? 작은 것부터 큰것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서 자리를 바꿔주죠. 작은 게 앞에 오도록. 그 다음에 또이 4와 5를 비교를 하고, 이 4와 12를 비교하고, 4와 18인가요? 네, 8을 비교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일회전한 결과는
4, 9, 5, 11, 8이 되는 거죠. 그럼 2회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작은 것이 앞에 오도록. 자, 비교해서 써주고, 비교해서 써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있었어요? 4가 있었죠. 네, 그래서 4, 5, 9, 11,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회전 마저 해볼까요? 3회전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9하고 11.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서로 자리를 바꿔주게 되죠. 마지막 4회전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작은 거 쓰고 큰거 쓰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정렬 결과 4, 5, 8, 9, 11 이렇게 정렬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44번입니다. 네,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할 경우 패스 3의 결과는 물어봤죠. 버블 정렬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세요?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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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 모양이다 라는 거. 자, 인접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정렬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9, 6, 7, 3, 5가 있다. 1회전 시킵니다. 비교해서 작은 것을 앞으로, 비교해서 작은 것을 앞으로, 비교해서 작은 것을 앞으로, 비교해서 작은 것을 앞으로 보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쓴다면 6, 7, 3, 5, 9다 해서 맨 끝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2회전 하겠습니다. 2회전. 비교해서 안 바꾸죠. 자, 비교해서 작은 걸 앞으로. 비교해서 작은 걸 앞으로.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다시 예쁘게 쓰면 6357다라고 볼 수가 있죠. 6357인데 7이 결정이 됐습니다. 3회전 합니다. 비교해서 작은 걸 앞으로. 비교해서 작은 걸 앞으로. 6이 결정이 되죠. 자, 4회전 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3회전의 결과를 물어봤으니까 3, 5, 6, 7, 9가 적어진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네, 45번입니다. 최악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2의 n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이 n 로그 2의 n인 정렬 방식을 모아놓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정렬이란 말이에요. 또 시간 복잡도란 말이에요. 최악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요, 정렬에서 n 제곱인 게 있고 n 로그 2의 n인 것이 있는데 n 제곱인 것이 뭐가 있냐면 자, 삽입 정렬이 있고 또 버블 정렬이 있고 또 선택 정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죠. n 로그 2에 있는 것은 우리가 퀵 정렬이 있고요. 또힙 정렬이 있고요. 또 투 웨이 머지 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른 거는 평균과 최악이 동일한데 이퀵 정렬은 이제 최악이 다릅니다. 퀵 정렬의 최악 수행 시간은 n 제곱이 돼요. 자,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최악인 걸 물어봤다라는 거죠. 최악일 때 n 로그 2의 n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퀵 정렬이 빠져야죠. 네, 그래서 힙 정렬과 투 웨이 머지 소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투 웨이 머지 소트, 머지 합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6번입니다. 자료 구조 중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탐색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이 뭐가 되냐면 4번에 있는 AVL 트리가 되는데요. 이 AVL 트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노드의 서브트리 높이 차이가 1 이하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별로 좋은 트리다라고 볼 수가 없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죠. 근데 이 AVL 트리는 이제 높이 차이가 1 이하인 것을 말을 하고요. 높이 차이가 만약에 2 이상이 되면 노드들을 다시 재배치해 가지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탐색 성능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이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진 탐색이란 여러분이 무엇인가요? 이진, 저 중간값,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중간값을 찾아가고 또 중간값을 찾아가고 중간값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이제 탐색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자, 이렇게 절반 찾아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왼쪽에 있나 오른쪽 있나 라는 걸 판단을 해서 왼쪽에 있다. 그럼 얘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탐색할 데이터들이 절반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 1번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반드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를 결정하겠죠. 자, 3번에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가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검색하는 것은 피보나치 검색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자, 4번에 비교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검색 대상이 있는 데이터 수는 절반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진 탐색 알고리즘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이진 탐색으로 45를 찾을 때 비교 횟수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나? 라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번호를 써요. 1, 2, 3, 4, 5, 6, 7, 8, 9. 번째가 중요합니다. 10, 11, 12, 13, 14, 15. 열심히 썼어요. 자, 그러면 이진 탐색이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의 중간값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중간값은 어때요? 맨 앞에 값, 맨 끝에 값을 2로 나눠서 정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 8이 나왔군요. 그러면 여덟 번째를 찾아갑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45니까 자, 이것의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작으니까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얘를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절반 찾아가는 거죠. 이 중에서 2분의 1 플러스 7을 하면 뭐죠? 네 번째. 자, 네 번째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37이 있어요. 자, 37보다 45는 어느 쪽에? 오른쪽에 있겠다. 그럼 또 왼쪽을 버리는 거죠.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또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 더하기 7을 했더니 얼마요?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찾아갔네요. 안타깝죠? 네, 없어요. 아니네요. 그러면 49보다 45는 어때요? 왼쪽에 있죠? 그럼 또 오른쪽 버리죠? 그럼 이게 남는 게 뭐예요? 5밖에 없죠? 2분의. 그래도 우린 수식을 써서, 네, 해야죠. 네, 그래서 2분의, 네, 남아있는 거, 다섯 번째 더하기 다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다라고 찾았죠? 자, 몇번 만에 찾았어요? 네, 네번 만에 찾았군요. 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네, 49번입니다. 해싱에서 동일한 주소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의 집합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싱에서 나오는 용어가 이제 있죠. 뭐냐면 이큰 데이터, 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조그만 저장 장소인 캐시에 들어가려면 주소 체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1001이 있다. 101010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자릿수가 많은데 얘는 좁은 공간이니까 두 자릿수밖에 아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자리를 해가지고 내가 주소를 새로 만들어야지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도 10번지, 여기 있는 데이터도 10번지로 가요. 그러면 둘이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자, 충돌이 일어난 것들은 누구누구죠? 네, 그 집합. 충돌이 일어난 것들, A하고 B가 되는 거죠. 네, 이 집합을 뭐라 그러느냐? 바로 시노님이다라고 하고, 충돌이다라는 것은 이제 콜리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레코드들의 집합을 물어봤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3번에 나오는 시노님이 되는 거죠.
자, 50번 문제입니다. 파일 조직 기법 중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순차 파일 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몇 가지가 있죠. SAM 파일이다, 시퀀셜 파일이다라고 하고, 얘는 이제 입력되는 순서대로 저장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극장에 이제 1000명의 학생들이 본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무조건 순서대로 이렇게 꼭꼭 앉아야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장 매체에 대한 효율은 높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할때 불편하죠. 네, 무조건 앞에서부터만 검색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저장된 데이터를 찾으려 그래도 무조건 앞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동이 크지 않는 거. 데이터 얘가 나간다. 그럼 전체 이동해서 옮겨야 되는 거니까 데이터 이동이 별로 없는 일괄 처리에 적합한 방식이고. 대화형 처리다라는 것에는 부족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파일 탐색 시 효율이 우수하다. 그렇지 않죠? 대화형 처리에 적합하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레코드가 키 순서대로 편성되어 있어 취급이 용이하다. 세 번째, 연속적인 레코드의 저장에 의해서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자, 네 번째, 필요한 레코드를 삽입, 삭제, 수정하는 경우 데이터가 전체 옮겨져야지 되죠. 이런 거를 파일을 재구성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군요. 51번입니다. 개념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스키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설계도를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 제약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명세를 기술하는 거죠. 스키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가 있고, 외부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부 스키마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개념 스키마가 있죠. 외부 스키마 하면 여러분이 뭘 기억해 줘야 돼요? 그죠? 우리들이 바라보는 거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개념 스키마는 이제 한 개만 존재하는 거고, 이제 조직 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내부 스키마는 이제 물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개념 스키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맞았을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되는 데이터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단순 스키마라고 한다. 두 번째는 범기관적인 입장이다. 조직 기관적인 입장이다. 맞죠? 자, 세 번째, 모든 응용 시스템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로 한 개만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내겠죠. 개인 정보를. 그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게 바로 자, 개념 스키마가 된다라는 거죠. 자, 4번은 이제 사용자. 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은 외부 스키마가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다. 그럼 뭐래요?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죠. 네, 그래서 조직에 존재 목적이나 유형성 면에서 존재 가치가 확실한 거죠. 데이터인데 가치가 있어줘야 되죠. 자, 두 번째, 정보 소유 및 응용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지역적이 아니죠. 네, 전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 종이에 써져 있는 거 그런 거안 되고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거야 된다. 자, 네 번째, 동일한 데이터의 이제 중복성을 이제 최소화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또 목적이 되는 거죠. 자, 53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뭐가 있습니까? 실시간 접근성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뭐요?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내용에 의한 참조가 되겠죠. 네, 또 동시 공유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가 있고 데이터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 네,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서 계속적인 변화를 거쳐서 최신의 데이터가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안 써져 있는 건 뭐죠? 네,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따로따로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한 군데다가 모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중복이 최소화가 되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자료를 가져가도 되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공유고, 자,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유지를 하겠다. 종속성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말이죠. 뭔가 관련이 있다,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독립성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 자, 종속성을 제거해서 독립성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자, 데이터에 대한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A-B는 이제 10이야. 그러면 이제 막 프로그램 막 거치고 나서도 맨 마지막에도 A-B는 10이라는 이런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된다. 예, 라는 개념이 일관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55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전반적으로 기술한 것을 스키마라 그런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설계도다라는 거죠. 3계층 그 자체를 물어봤습니다.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개념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죠. 외부 스키마, 사용자 입장에서, 개념 스키마, 조직 기관 전체에 관해서, 내부 스키마, 물리적 저장 위치에, 저장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스키마가 되는 거죠. 자, 56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언어에 대한 설명.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은 DB에 이제 접속을 하려면 명령어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런 언어가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되는데요. 그 언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제 이런 언어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DDL이 있고, DML이 있고, DCL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랭귀지인데, 얘는 뭐예요? 데이터 정의한다, 정의어. 얘는 뭐죠? 데이터를 조작한다, 조작어. 이거는 이제 관리한다, 제어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제어어라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접근하기 위한 시스템의 통신 수단이 데이터 언어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위한 언어다. 데이터 조작어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죠? 데이터베이스와 소통을 하려면 어때요? 이런 명령어를 내려줘야 되겠죠? 이것 좀 찾아줘. 예, 이것 좀 찾아줘. 이런 데이터 좀 삽입해줘. 이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줘. 이 데이터는 고쳐줘. 이런 명령어도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여기에. 그래서 이런 소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게 다 모두 DML이 됩니다. 자, 4번의 데이터 제어에는 주로 응용 프로그래머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다 그랬는데요. 이 제어다라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은 이거죠. 찾아줘, 삽입해줘, 삭제해줘, 수정해줘.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조작어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제어에는 A라는 사람이 이 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죠.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취소하는 것은 일반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죠. 네. 네, 그죠? 일반 이제 관리자가 네, 관리자가 제어는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 관리자. 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럼 이 DB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대한 역할입니다. 많은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1번에 보면 개념 내부 스키마에 대한 정의. 자, 두 번째,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 예. 성능 향상에 대한 감시. 어떻게 하면 성능이 향상되더라? 그런 거. 자, 백업, 회복, 전략에 대한 정의.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자,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원 활용.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제공. 자, 자원을 활용하고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사용자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랑 소통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화면에 이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합니다. 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네, 4번이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58번. ER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한 표현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 분석을 하면서 사용자들과 뭐를 하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와 이제 프로그래머가 서로 대화를 해서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한번더 해야 되는데 서로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서로 이제 보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라고 하는데 그 그림이 이제 정해진 기호로 그려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있고 마름모가 있고 타원이 있고 네. 직선이 있죠. 사각형은 뭐할때 쓰나요? 네, 개체를 의미를 하는 거죠. 네, 마름모는 뭐할때 쓰나요? 어떤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은 어때요? 네, 연결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 뭐죠? 네, 바로 4번이겠군요. 네, 링크. 링크는 어때요? 그냥 선으로서 나타냅니다. 59번입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 중 오너, 멤버의 관계를 가지며 코어-실 DBTG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크게 어떻게 나누나요? 개념적 모델과 네,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개념적에는 이제 제일 먼저 만드는 ER 다이어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논리적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관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형이 있죠. 예, 그리고 계층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형이다라는 게 있죠. 관계형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요?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 네트워크는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고, 네. 다음에 이제 계층형은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트워크형이에요. 그래서 코다실이 제안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거고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설계의 옵션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거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B 설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하나요? 네, 요구 조건 분석을 하죠. 사용자가 뭘 요구했는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설계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이제 물리적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의 데이터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B 파일에 대한 저장 구조, 예. 그다음에 이제 반응 시간, 네. 그다음에 이제 공간 활용도죠. 네, 공간 활용도, 네. 이게 저장 공간에 대한 양, 사용되는 저장 공간은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트랜잭션을 어느 정도 처리하느냐. 주어진 시간 동안 트랜잭션을 얼마나 처리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뭐죠?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응답 시간, 저장 공간의 효율성, 트랜잭션에 대한 처리도. 자, 2번에 나와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양은 아닙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자, 여기까지 60번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